이제 조명을 달아줄 거예요. 머리야, 이것 좀 봐줘. 야, 잠만 자니? 이래서 가능하면 컬리는 안 시키려고 하는데. 길게 만들면 면 파스타 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라자냐가 되는 거. 우리야, 맛있어? 조이도 오세요. 조이도 밥을 남겼네. 응? 밥 먹어, 밥 먹어. 조이야, 아쉽니?
먹어. 조이야,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머리야, 왜 이렇게 다들 먹다 말어? 원래 예정대로면 다음 주에 조카 데리고 파라다이스 호텔을 갔어야 되는데 취소를 해가지고 루카스랑 조카랑 나란히 입히려고 샀는데 옷만 이렇게 남았어요. 이거 입어봐. 예쁘네. 아빠 왔다. 쌀도 많이 넣어야지. 너무 많아. 어, 거기부터 말하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어, 네. 당겨서 다시, 어, 그렇지. 이거는 내가 아빠한테 줄 선물이야. 아빠 그렇게 밥 많은 거 먹기 싫은데. 알았어, 먹을게, 선물이니까. 아, 이쪽이네. 입에 안 들어가. 맛있어. 괜히 생각했어. 진짜 바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어. 김밥 먹었구나.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고민 하다가 엄청 늦었는데 지금 야식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거 끓일 때 꼭 계란 노른자 하나랑 참기름을 넣어요. 계란 없으면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요. 그리고 무조건 까르보만 먹어요. 짠. 안에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조명이 막 들어와요. 너무 예쁘죠? 요새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역시 매운 게 최고예요. 아마 제가 루카스 때문에 낮에는 이게 안 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먹으면 루카스가 꼭 라면을 먹고 싶어 해가지고 원래는 자기 전에 항상 편집을 했었는데 요즘은 낮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낮에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낮에 편집을 하고 저녁에는 맥주나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듣고 책 읽고 그러다가 자요. 저번에는 좀 충동적으로 라이브를 한번 했어요.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게 막 채팅창이 올라오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하니까 진짜 친구랑 수다 떠는 기분인 거예요. 요즘에 친구들 만나기로 한 것도 다 취소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심심하거든요. 원래 12월부터 다시 뭘 배우러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다 취소해가지고 급격히 심심해졌어요. 내년에는 좀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에 의견을 좀 주세요. 지난번에 아무 계획 없이 라이브를 켰더니 계속 제 얘기만 하다가 TMI 막 뿌리고 끝나더라고요. 저 혼자 떠드는 거는 금방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댓글이랑 라이브 때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책 추천이나 와인 추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책이나 와인이나 둘 다
추천하려고 생각하면 추천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게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또 막상 본격적으로 추천을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책을 예를 들자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추천이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언제 읽느냐?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뭐 대학생 때 제가 인생책이라고 막 느꼈었던 책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왜 그렇게 감동을 했지? 그 정도로 막 남한테 막 추천할 정도의 책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 또 막 인생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 상황이나 그때 처해 있는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방을 되게 잘 아는 상태라면 책 추천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성별이나 나이도 모르고 또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상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책을 그냥 무작정 추천을 하려고 생각하면 뭘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 추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인도 마찬가지인 게 와인은 더 예민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얼마나 다양한 향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이 되게 달라지고 또 내 컨디션에 따라서도 같은 와인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승마장 갔다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탈리아 와인을 딱 땄는데 말똥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술에서. 그래서 그날 그 와인을 못 마셨어요. 이제 막아놓고 냉장고에 한 이틀 넣어놨다가 마셨는데 그때는 좀 맛있더라고요. 또 누구랑 같이 마시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같이 마시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예전에 집에서 이제 그 쿵푸걸이라는 리슬링 와인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우이네 집에서 가리비 구워 먹을 때도 똑같이 그 와인을 사가지고 갔는데 가리비하고는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술이 진짜 맛이 없어서 반을 남겼어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맛있어서 막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막 하면서 추천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안 맞는 음식이랑 페어링을 해버리면 맛없는 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와인 추천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비싸다고 다 마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악이 왜 이렇게 웅장해? 수다 떨면서 먹으니까 배불러서 다 못 먹겠어요. 지난주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혀요, 맨날. 제가 진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지금 지킨앤 하이드가 돼가는 기분이 드는 게 어떨 때는 막 나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진짜 안전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죠? 다 그렇다고 해줘요.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요즘에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은 또 뭐 하지? 오늘은 뭘로 이 긴 하루를 보내지? 이런 생각하면서 한 30분 누워있어요. 24시간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맨날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 보니 눈사람이 여태 등 돌리고 있었네요. 심심할 때마다 라이브를 할까봐요. 수다를 떨어야겠어. 오늘은 이제 그만 이를 닦고 자야겠네요. 다 먹었어요.